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스포츠 기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응원팀을 정하고 편파 방송을 하는 그런 경우는 좀 없었잖아요. 그리고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게 기자로서는 맞기는 하죠. 근데, 물론 이제 다른 구단들 소식도 계속 리그 전체의 소식은 찾아서 전해야 되겠지만, 근데 방송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그냥 재미없게 중립으로 가기엔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올해부터는, 그래서 좀 어느 팀 관점으로 좀, 보고, 약간, 방송을 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부터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일단 집에서 야구 얘기할 때, 집에서 야구 얘기할 때, 이게 아빠하고 친척들이 기아 타이거즈 팬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야구 얘기하려면 기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제가 작년 시즌에도 KBO 리그를 며칠에 한 번씩 중계를 할 때는 기아 타이거즈를 좀 경기를 계속 그팀 경기를 틀었어요. 포스트 시즌은 예외로 하고 포스트 시즌만 좀 예외적으로 계속 포스트 시즌은 한 경기씩밖에 안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저스 경기를 이제 시차 문제 때문에 다저스 경기 보기가 제일 쉽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 좀 이런저런 여건이 다저스 경기를 제일 많이 보게 돼. 물론 국대 다저스 뭐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이번에 야구 시즌이 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 다른 팀 경기는 틀 수도 있어요. 가끔 다른 팀 경기는 틀 수도 있는데, 앞으로 좀 그런 응원팀을 방송에서는 응원팀을 정하고 좀뭐 분석 이런 거에서는 좀 약간 뭐냐 다른 또 객관적인 얘기도 좀 해보고 그러는 게좀그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그 김에 그 응원팀을 좀 정하고 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제가 쭉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종목별로 제가 어느 팀 경기를 제일 많이 틀 건지는 제가 이제 정해 놓을게요. 정해 놓는데, 1차적으로 제가 메이저리그를 제일 많이 하니까, 메이저리그는 아무래도 다저스 경기를 제일 많이 틀겠죠. 제가, 맨날 틀지는 못하겠지만 류현진 선수 경기는 제일 꼬박꼬박 틀것 같고 류현진 선수 경기는 제일 꼬박꼬박 켤것 같고 올 시즌에 그래서 일단은 다저스 경기를 제일 많이 켤것 같고요 올해도 그래서 그 김에 그냥 응원팀으로 정해버리려고요 그냥 다저스 응원팀 하고 근데 가끔 다른 팀 경기도 켤 거예요 저는 가끔은 다른 경기도 켤 거고 그리고 KBO 리그는 매일같이 하긴 힘들긴 한데, 일단은 집에서 야구 얘기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기아 타이거즈 관점으로 KBO 리그는 중계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EPL인데, EPL 같은 경우도 사실 내가 어디 딱히 응원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솔직히 시청자가 손흥민 선수 경기 때 제일 잘 나온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감스트님은 보니까, 감스트님이 맨유 팬이고, 은비님은 맨시티 팬이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내가 아는 형은 리버풀 팬이에요. 근데, 그런 관계로 저는, 토트넘 경기를 사실 제일 많이 틀기는 해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들을 우선적으로 제가 틀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손흥민 선수 경기를 좀 제일 많이 볼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끔씩 다른 팀 경기도 켤 거예요. 왜냐면 토트넘 경기가 항상 중계에서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경기를 켜고 방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끔씩 모르겠어. 다른 종목을 제가 방송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메이저리그, KBO리그, EPL 이외에 다른 종목을 방송하는 경우가 굳이 따져봤자 잉글랜드 FA컵? 그냥 중계저작권이 있으니까 그건 방송하는 거고. 농구나 배구를 내가 방송을 안 해가지고. 농구라고 배구는 방송 안 하죠. 축구는 국대 경기는 방송하고. 국대 축구 방송하고. 아시안컵, 월드컵 이런 거 방송하고. 올림픽 방송하고 뭐 그런 종목별로 방송을 하는데 그런 종목별로 방송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올 시즌부터는 그래서 제가 어느 팀 경기를 위주로 방송을 하겠다 그런 걸 아예 그냥 방송국이 명시를 할게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다저스 경기 위주고 KBO 리그는 기아 타이거즈 위주고 그리고 그 EPL은 토트넘 위주 그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물론 가끔 다른 팀 경기를 틀 수도 있다는 거. 왜냐면 좀 이슈가 되는 경기도 있잖아. 뭐 예를 들자면 뭐 뭐냐 김광현 선수하고 뭐 김광현 선수하고 안우진하고 그 선발 맞대결 한다. 그럼 그 경기를 가끔 맞대결을 켤 수도 있어요. 빅매치니까. 선발 투수 라인업 보고 다른 경기를 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세요. 네. 왜냐면 선발 맞대결 빅매치면 당연히 그거 봐야지. 그게 흥행 카드인데 그날에. 일단은 뭐 그렇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가끔은. 왜냐면 제가 KBO 리그를 맨날 틀 수는 없는 일이라서. 왜냐면 저도 제 약속 일정이 있고 그 약속들도 있고 뭐제 교육 방송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일단 토요일엔 중계를 못해요. 그 토요일에는 제가 KBO 리그 중계를 못하기 때문에 뭐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토요일엔 KBO 리그 중계 못하고 토요일에는 제가 메이저리그 중계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월드 시리즈 중계를 하다가 그런 일이 한번 있어요. 월드 시리즈 중계를 하다가 그 뭐시냐 이 메이저 월드 시리즈 중계하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 다저스 경기가 연장 한 10몇 회까지 갔죠. 연장 길게 가가지고 그거를 제가 끝까지 경기 중계를 못했던가? 하여간 뭐 그랬던 적 있어요. 한 연장 13회 막 그래가지고 그때 한 연장 18회 갔나? 하여간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길게 중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중계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토요일에는 제가 KBO 리그 중계를 사정상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토요일에는. 그리고 다른 요일에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할 거고. 뭐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 응원팀도 좀 정해놨으니까, 좀 가끔씩 제가 좀 응원 저지 뭐 이런 거 있으면 가끔씩 좀 사서 입어보고, 뭐 그런 것좀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알고 계세요.